여기 있는 잡동사니들은 저희 형이 재활용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방에 쌓아놓은 그런 잡동사니들입니다. 제가 몇 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방을 치우고 있습니다. 저희 형은 정신연령이 초등학생 수준이어서 뭔가 이런 아기자기한 것들을 보면 가져옵니다. 가져오는 이유는 저희 형이 형에게 아이가 둘 있었습니다. 아이가 두 명이 있었는데,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, 저희 형이 사고가 나면서 그 아이들이 어릴 적에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. 저희 형이 이런 경제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부인이죠. 부인이 저희 형을 포기를 했습니다. 포기를 하고 떠났습니다. 떠나면서 아이들과 함께 떠났는데 그 후로 저희 형은 저희 집으로 보내졌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릴 적에 저희 형이 이렇게 이별을 했습니다. 본인은 원하지도 않는 이별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아이들을 주고 싶은 마음에 아마 이런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도 의사선생님 말로는 저희 형이 그 정신연령이 초등학생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뭔가 이쁘고 귀여운 것들을 보면 집으로 무조건 가져옵니다. 그래서 뭐 말려도 소용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형 방에 쌓여있는 이런 장난감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몇 개월에 한 번씩 정리를 합니다. 이 중에 이제 뭐 팔 수 있는 것들은 정리를 해서 고철로 팔고 나머지들은 다시 재활용통에 가져다가 버립니다. 네. 그래서 이것들을 정리해서 버리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. 그래서 한번 또 긴 시간 동안 쌓여있는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